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입점한 대형 매장이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나르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하철역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지 유수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 반 지하철 3호선 홍제역. 화물 트럭에서 수백 개의 박스가 선반에 담긴 채 역과 연결된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집니다. 작업자들은 태연히 박스들을 엘리베이터에 실어 지하로 내려보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시민들은 박스 틈에 끼어타든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싸놓고 여기다가 실어 갖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는 안 타요. 계단에. 주변 상인들은 이런 일이 평일 저녁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네부터 실어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지. 내가 맨날 나랑 싸우지. 어머니들부터 태우라고. 박스가 옮겨진 곳은 다름 아닌 역사 지하 1층에 입점한 대형 생활용품 매장입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가 없어 3년 가까이 노약자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차를 주면 물건 내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만. 홍제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허가를 해줬다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묵시적이라고 봐야죠. 취재 결과 이 업체가 전국 지하철역에 입점한 매장 22곳 가운데 7곳이 노약자 엘리베이터로 짐을 나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입점 업체와 계약서에 개선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비혼잡 시간대에 공사 승인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화물용보다 적재 하중도 적고 내구성도 약합니다. 언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